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라색, 배색이 된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아이, 흔히 쉽게 보지는 못했던 아이예요. 뉴질랜드 앵초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꽃이에요. 얼마 전에 나눔 받은 우리 남해에 계시는 멸치랑 콩이랑 언니께서 저에게 선뜻 큐라고 주신 이름이 어려워요. 구윈 스트렙토 카르푸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뉴질랜드 앵초라고도 하는데 얘가 꽃도 잘 피어주고 아주 빛을 광량이 조금 부족해도 꽃을 계속 피워주고 하는 착한 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않고 지금 잘 키워보려고 분갈이에 나섰습니다. 요 보세요. 요 꽃대 또 올라오죠, 여기. 프릴로 된 요런 그 꽃들도 있고 꽃들이 아주 다양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요꽃 모양이 아주 단아하니 예쁘죠. 색감도 은은하니 예뻐요. 더 진한 보라색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에 검색해 보니까 이 아이는 과습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네요. 순둥순둥하고 꽃도 많이 피워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잎꽂이도 가능하다네요. 신기하죠? 이 바이올렛이나 그런 애들도 잎으로 막 번식을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 물꽂이나 뭐그 흙삽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잎 하나를 분갈이하면서 분리해서 한번 물꽂이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배수가 잘 돼야 돼. 과습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밑에다가 난석을 한번 깔았습니다. 굵은 난석을 깔고 제가 흙 배합해놨던 그 흙으로 제가 요대로 그냥 뽑아서 넣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살살 만져서 언니가 여기다가 많이 영양제 알맹이도 많이 넣어놨어요. 꽃필 때는 영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대로 쏙 뽑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분갈이 해놓은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흙이 다져지질 않았죠. 잎을 하나 떼가지고, 잎을 하나 떼볼까요? 떼서 또 도전을 해봐야죠. 이걸, 잎을 이렇게 잘라서 해도 된다네요. 입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 몇 등분으로 이렇게 해서 물꽂이를 해도 된답니다. 제가 공부한 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과습이 안 좋다고 하니까 너무 쑥 들어가게 심으면 안 좋겠다, 그죠? 다육이도 통풍 잘 되라고 살짝이 올려서 심거든요. 그래서 밑에 흙을 조금 더 깔고 약간 올라온다 싶게.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를 저에게 선뜻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꽃 키우시는 분들이 다 마음이 넉넉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배워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니 예쁜 아이 주셨는데 잘 키워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스트레토 카르푸스 이름은 외워졌어요. 외워졌는데 줄임말로 스카프 이렇게 부른다네요. 우리 또 꽃맘들이 요 꽃 보면은 또 싹스러운 꽃하고 색감이 아주 비슷해요. 얘도 털, 입장에 털처럼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싹스름도 그래요. 약간 뽀송뽀송한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얘도 비슷한 과인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조금 넉넉한 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예쁘게.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대로, 과습이 안 좋다고 하니까 통풍이 잘 되는 창문을 활짝 열어준 곳에다가 광량이 조금 부족해도 꽃을 잘 피워준다고 하니까 우선 통풍과 과습하지 않게 잘 관리해서 예쁜 꽃 오래오래 하고, 또 조금 가격도 있는 아이인데 제가 또 물꽂이 해서 성공하면 또 이쁜 꽃님들에게 또 보낼 수 있도록 잘 키워 보겠습니다. 스트레토 카르푸스 스카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시다. 제가 또 공부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이 아이 가격이 제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주신 언니 잘 키울게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꽃님들도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